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었다. 그럼 국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국적 선택 신고라고 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그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적 이탈 신고라고 해서 그냥 나는 미국인으로 살겠다 라고 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적 상실이랑 국적 이탈인데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이 법적인 용어에서 국적 상실은 뭐냐면 후천적인 경우예요. 국적 상실은 내가 여기 미국에 이민을 와갖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국적 상실을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국적 상실을 하셔야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국적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물건을 갖다가 잃어버려야지 내가 그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고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에 가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저희 영사관에 오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지 국적 회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국적 상실을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법 제도 안에서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뭐 벌금을 내거나 또 무슨 뭐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국적 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그 자제분들이 아들이나 따님이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얘는 뭐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미국에서 학교 잘 다니고 또 뭐 미국에서 잡도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랑 여자랑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헌법상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적 이탈 신고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국적 이탈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18세 이후가 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병역 자원으로 병무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오늘 기준 2018년 12월 6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 2001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 3월 30일까지 국적이탈을 마음먹었으면 결정하셨으면 국적이탈 신고를 반드시 영사관에 오셔서 하셔야 돼요. 2001년생들 기준입니다. 2001년생들 그러니까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 이런 분들은 국적이탈을 결정을 하셨으면 내가는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살겠다. 미국 여권만 쓰고 뭐 평생 살겠다 라고 결정을 했으면 시일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많은 민원전화 우리 실무직원들 나와 있지만 민원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야, 내 아들이 그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왜 한국 사람이냐, 얘가 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되냐 라고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심정이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한국의 그 국적법상 이런 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 이탈을 결정하셨으면 가급적이면 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는
한 15세 즈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있냐면, 우리 애가 뭐 저기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한 7, 8살에 그냥 국적 이탈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런 분들은 아이가 한 15세, 16세 또는 뭐 20세가 넘으면 부모들한테 항의를 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나는 뭐 엄마, 난 아빠 뭐 한국 가서 잡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여자랑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살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국적 이탈을 해버려 갖고 나를 곤혹스럽게 하냐, 어렵게 하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쭉 살펴본 결과 대략 한 아이가 한 12살, 13살, 14살, 6살 그렇게 10대 한 중반쯤 되면 한번 진지하게 아이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미국에서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뭐 한국 국적을 뭐 가지고서 뭐 살 건지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15세나 16세가 되면 국적 이탈을 결정하셨으면 영상 안에 오셔서 반드시 국적 이탈을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정말 3월 31일 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곤혹스러운 게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한국에 그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이죠. 부모님들이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참 굉장히 행정적으로 곤혹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미국이고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31일이라 하더라도 국적 이탈을 결정하셨으면 금년도 2001년생들은 이번 달, 다음 달에 영사관에 오셔서 부모님들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자제분들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따로 받을게요. 예. 말하자면 여기서 선생님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예. 여자분들은 좀 상당히 그 남자에 비해서 좀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국적 이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01년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지 그 병역 의무가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한국 국적은 지금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역 의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전부 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적 이탈 신고는 반드시 제외 공간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한국에 가서 뭐 국적 이탈 신고해야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애들 데리고 가서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내가 여기서 생업을 종사하고 있고 내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국적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적 이탈은 반드시 저희 영사관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처리 기간이 약 지금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저희 애틀란타 총영사관 같이 이런 제외 공간이 전 세계에 한 16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동포를 저희가 대략 한 뭐 250만, 아 750만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국분들이 전부 다 법무부에다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걸 뭐 매일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류 심사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18세 미만의 남자들은 국적 이탈은 병역 의무랑 직결된 사항이고 옛날에 또 원정 출산 이런 문제가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국적 이탈을 신청하시면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1년 정도 있어야지 그 승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적 상실은 한 6개월쯤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 서류를 보시면 아무 이렇게 어렵지 복잡하지 느끼실 만큼 되어 있는데 그 국적이란 게 개인의 기본적인 어떤 사생활, 사회생활을 갖다가 판가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좀 길고 어렵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적이탈 구비서류는 저희가 샘플로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니면 저희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영사 메뉴에 국적 메뉴를 누르시면 국적이탈 서류가 뜨기 때문에 그걸 집에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적이탈 서류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뭐 이런 외국 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적 상실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요. 내가 한국에서 뭐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 10년, 20년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국적이 필요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런 분들은 그 국적 상실 신고를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 상실 신고는 국적 이탈과 다르게 한국에 가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 가서도 국적 이탈 신고는 반드시 저희 영사관 제 공관에서만 가능한데 국적 상실 신고는 한국에 이제 뭐 여행 가시거나 친척 방문하셨을 때 가서 지금 출입국 관리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지금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병역 의무라고 하는 게 헌법상의 의무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병역 의무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기 미국에 와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이런 경우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 모르고 그냥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갔다. 근데 이 분은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 주민번호가 살아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옛날에 호족등본 이런 게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서 이민국, 이민청에서 그 병무청한테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요즘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굉장히 아주 촘촘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땅도 좁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굉장히 촘촘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병무청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병역 의무가 그 부과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남자분들은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그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남자분들이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결정했으면 국적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잘 모르고 또는 뭐 사는 게 바빠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 세컨드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적 이탈을 하지 않는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 되시는 분들은 24세가 되는 해에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994년생들은 국외 여행 허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내가 지금 만 24살이라고 치면 그 24세라고 치면 94년이라고 치면 이 친구는 병역 자원인데 해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외 여행을 지금 해외에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생 출생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서 받아야지만 한국에 혹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전에 우리 재미동포 분이 그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례가 동포 언론에
여러분들 크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 사람인데 나이가 뭐 25, 26인데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본인의 실수로 그냥 한국에 들어갔다가 당신은 왜 군대 가야 될 나이인데 왜 군대도 안 가고 국외 여행 허가 신청도 안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냐? 그래서 붙잡혀서 제재를 그렇게 받으신 분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 이탈을 하고 미국 여권으로 나온 미국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병역 의무에 해당하는 남자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24세가 94년생들이 올해고 내년도는 95년생이 되겠죠. 94년생들은 지금 저희 영사관에 오셔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병역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사회 경제적 틀을 지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외 여행을 받으신 분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활동,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뭐 이런 소득이 있는 활동에 뭐 6개월 이상 뭐 생활을 했다.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병역 의무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뭐 자제분들이 국적 이탈이 필요하시면 국적 이탈을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옵션을 따지면 이렇게 그 국적 이탈을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분들은 24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 그러니까 저희 영사관을 통해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지 한국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적 회복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미국에 오셔갖고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에 들어가 사셔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한국에 뭐 다른 사유로 오랫동안 체류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만 65세가 넘으시면 그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한국에 반드시 저 입국하자마자 각 시도마다 출입국 사무소라고 있거든요.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도, 뭐 저기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출입국 그 관리 사무소에 가셔갖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하신 다음에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이분이 뭐 그 명확한 한국의 주소가 있고 영주할 목적이 있음을 갖다가 판단을 내리면 외국 국적 뭐 불행사 서약을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전혀 주장하지 않겠다. 그 이런 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법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건 뭐 그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12월 20일 금년도 한 2주 뒤서부터는 기한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국민 선서 후에 증서를 수여 받았을 때 이렇게 국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좀 상당히 포멀하게 국적 회복을 갖다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준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런 국적 회복에 관한 그 내용이 일부 법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Q&A를 두 가지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 자료집에는 Q&A가 세 개인데 Q&A1은 무시하시고요. 잘못 인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워드렸지만 Q&A1, 2를 대표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이며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보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수해야 되는 제도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병역 의무를 마치면 그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해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그 병역 의무를 마치면 그 2년 동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그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병무청에서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그 기소 처분을 해서 이분이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쳤겠죠. 근데 이렇게 그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내가 법적인 판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지금 그 출입국 그 저희 지침에 따르면 한국 국적 동포 분들은 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그다음에 기타 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출입국을 못하게 출입국 금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플로리다 지역에 출근길에 그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아 우리 아들이 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고 잡혔댄다. 그리고 얘가 한국에 못 돌아가고 다시 미국으로 와야 된다.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제가 이제 출근길에 부랴부랴 인천공항 쪽에 연락해서 출입국 사무소 쪽에 연락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그 부모님들은 뭐 당연히 그랬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병역 의무 이런 게 다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다 문제가 없대요. 뭐 병역 의무 관련해서 다 뭐 해결됐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자제분이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모르고 돌아갔다가 5년 동안 출입국을 못한다. 한국에 그렇게 규제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또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엄격한 그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선천적 복수국적자거든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분들은 상당히 그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0일까지 저 영사관에 오셔서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2001년생들이 지금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년 3월 31일이라고 또 3월 한 15일 뭐 3월 20일 오셔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정적으로 이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해둔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해뒀으니까 자제분들이 출생신고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 영사관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부모님들의 혼인신고도 한국에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자제분들의 출생신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아무리 뭐 한국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저희가 전자적인 그런 송부 시스템 결제가 발달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소요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또 주말을 끼거나 연휴가 있거나 뭐 국경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내 아들이 국적 이탈을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뭐 3월 25일 날 온다.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참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국적 이탈을 결정했으면, 제가 볼 때는 만 15세, 16세쯤에 결정을 했으면 자제분이랑, 15세 이상은 무조건 저 영사관에 오셔야 됩니다. 자제분들이. 저기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네. 그래서 그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국적 이탈은 요즘 추세를 보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내가 그래서 국적 이탈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신고만으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그 국적 그 관련된 법률 그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지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국적 이탈이 승인이 거부된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오래 살았다든가, 부모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다든가, 이러면 여기 미국에서 그 태어났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하더라도 상당수가 뭐 원종 출산의 의심 때문에 그 국적 이탈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뭐 극단적인 사례는 뭐 시민권의 문제가 있거나 시민권 뭐 취득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례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뭐 국적 이탈 신고를 했다고 해서 100% 다 승인되는 건 아니다. 신고만으로 그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허가적, 인가적, 또 특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간단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국적 담당 직원이랑 그 다음에 우리 병역 담당 실무자가 여러분들 Q&A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아주 뭐 세세한 그런 뭐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 다시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서. 영사관에 가지 않아도 네. 여기 그 한인 노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거. 아, 네네. 저희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 네. 여기 수련 영상 나오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여기 국적 이탈, 국적 선택, 국적 상실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네. 오실 때 반드시 그 미국 시민권, 여권 이런 것들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요. 그거는 저희 영사관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뭐를 가지고 오실지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때 준비해 오셔서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날 저희 영사관 저기 다운타운에서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 자리 여기 목요일 날 이쪽으로 오시면 국적 상실, 이탈, 그 다음에 국적 선택 신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그 죄송한데 오늘 그 문제는 국적 전반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회계사 네, 회계사를 만나셔서 아, 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이세요. 그러니까 국내인하고 외국인하고 그 세율이 다르죠? 똑같은 거죠? 네, 다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 그런 계단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쪽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거는 저기 우리 저기 회계사나 그 이민 전문 변호사분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또 네 선생님. 만 65세 이후에 네. 한국에서 영주하는 목적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할 때 네. 그 시간이 얼마 소요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공항에서 미국 국적 경포 국내 거소 직무를 한 다음에 그 이제 거주해야 될 특별한 어떤 기간이 제가 어디서 보면 9개월 동안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사항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지금 말씀하신 국적 회복 기간은 지금 대략 10개월쯤 걸리는 걸로 신청한다. 신청한 다음에 10개월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영구히 영주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한번 하셔갖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개월은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고 잠깐만 요거는 우리 질문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10개월쯤 걸리고요. 두 번째 건 우리 질문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한 10개월 정도 있어야 될 시간은 아니고요. 보통 가서 국적 상실을 하시고 이제 케이스로 이제 F4 비자를 받아서 거소증을 만들었을 때는 장기 체류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적 회복 절차를 밟으시는 거는 신청을 하시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셔서 외국 국적 불이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한국과 미국에서 자유롭게 네. 융통성 있게 거주를 할 수 있는 네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특별하게 한국의 그 국적 회복으로 인해서 특별히 얼마를 영주해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복 절차를 밟아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복수 국적자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갈 때는 한국 여권을 보이고 미국에 들어오실 때는 미국 여권을 보이는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국내 거소증을 받는 데는 한국에 체류해야 될 특수한 기간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체류해야지 되는데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있어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 나오기를 만 18세 네, 국적 이탈이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24세가 되는 해. 그러니까 1994년생들이 지금 해당해요. 네. 아, 그때는 잠깐만요. 그때는 한국 여권을 지참하셔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요. 그 국외 여행 허가 신고는 24세 때만 신청이 가능해요. 예, 예. 2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만 그 해당 병역 나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한국에 그냥 단순 방문으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다녀오시면 돼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거는 국적 이탈에 대한 관련 문의신 거죠. 그러니까 18세 3월 31일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복수 국적자인 거죠. 그게 그 결과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자가 클리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 여권만 갖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든 하루든 원칙적인 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8세 3월 31일 전까지 국적 이탈을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24세 되는 그 해에 병역 연기를 남자아이들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나 미국 여권을 가져가야 되나 그런 퀘스천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24세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만드셔서 24세 되는 그 시점까지 한국 여권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되시죠. 네.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 국적자이라면. 그러니까 시민권자이지만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한국 여권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